이번 영상은 외출 시 셀프로 팁을 이용해서 네일아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풀팁을 이용하는데요. 풀팁은 보면 번호대로 되어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여기 보면 2번, 2번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예, 2번. 네, 이런 식으로 이 풀팁 끝에 번호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팁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게 미리 작업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네일아트를 못 받았어요. 그럴 때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팁을 본인 손톱에 맞는 사이즈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손톱이 위쪽 부분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맞춰보셔야 돼요. 네, 요거는 좀 맞는데, 그죠? 네, 요 손톱은 맞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 위에가 약간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죠? 네, 요런 거는 약간 갈아서 내 손톱에 맞게끔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맞춰보시고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손톱하고 맞춰보셔서 남는 부분이 없게끔 네, 남는 부분이 없게끔 본인한테 맞추는 거니까요. 그냥 쉽게 쉽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갈아야 되겠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사이드 쪽이 약간 둥글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리무버를 이용해서 표면을 한 번씩 닦아주세요. 너무 이 상태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너무 반질거려서 젤 작업할 때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리무버를 이용해서 한번 표면을 약간 거칠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네,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뭐 붙일 수 있는 데 있으면 아무 데나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요즘 양면 테이프가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할 건데요. 네, 젤 베이스를 먼저 발라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했었고 다이소에서도 젤 같은 거 젤 램프도 있고 다 파니까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구해서 이렇게 대충 네. 발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뭐 스톤도 붙이셔도 되고 네, 그림도 그리셔도 되고
관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럴 때,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TV 사실 제가 손톱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풀팁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더라고요. 제 손톱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램프로 자 30초 정도 해주시고요. 네, 30초가 끊은 다음에 다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저는 이제 워낙 이 보라색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라색으로 전체 풀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쿼터를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집에서 이렇게 쓱쓱 바르시면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대충 바른다 생각하고. 또 젤은 이게 퍼짐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놓고 좀 자연스럽게 퍼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젤 램프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하셔가지고 집에 그냥 있는 젤 제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제품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램프를 이용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팁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일시적이지만 뭐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컬러를 발릴게요. 제가 저번에 이제 팁을 이용해서 붙이고 나서 화사시처럼 손톱 길이 연장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손톱이 좀 짧으신 분들도 이렇게 그냥 전체 팁을 이용해서 붙이시면 화사시는 거의 전체 팁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아마 손톱도 길어 보이고 뭐 잠깐 외출할 때는 쓰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손톱이 짧으신 분들은 굉장히 일을 좀 즐기시는 편들이 많으셔가지고 긴 손톱을 불편해 하시니까. 근데 왠지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고 좀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고 그럴 때, 예, 기분 우울하고 좀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고 왠지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실 때 우아해지고 싶다, 아니면 뭐 술 한잔 할 때 좀 멋있어 보이고 싶다 이러실 때 이렇게 긴 손톱을 한번 하고 나가시면 기분 전환도 되고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원래 길지 않은데 언제까지 길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30초 큐어링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이 연장을 하다 보면 대부분 어려워서, 사실 전문 샵에서 전문가들 아니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탑을 바르는데 탑도 마찬가지 그냥 좀 쉽게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기포가 생기지 않게끔, 제일 중요한 건
네. 기포가 생기지 않게끔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을 이용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네. 탑까지 바르고 나면 1분 동안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이 됐는데 떼어볼게요. 네. 자, 우리가 바르다 보면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쉽게 쉽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듬으시면 돼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작업할 때 옆에 사이드 쪽은 거의 갈지를 않았거든요. 손톱에 원래 팁은 붙일 때 팁은 꽉 차는 팁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남게끔. 왜냐하면 나중에 뛸 때 편하거든요. 자, 그리고 본인이 스퀘어 형 타입보다는 오벌 형태를 좋아하시면 오벌 형태로 갈아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컬러 팁들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표준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에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팁을 만든 거고요. 예전에 일반 매니큐어 갖고도 했는데 일반 매니큐어는 떼었다 붙였다 하면 여기가 자꾸 지저분해져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은 젤이 나왔으니까 손톱에다가 젤을 쓰면 손톱이 많이 망가지지만 팁에다 하면 뭐 팁만 망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다 갈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일링이 끝난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던 양면 테이프 위에 다시 또 양면 테이프를 제가 한 번 더 붙였어요. 또 혹시 지저분한 게 묻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탑코트를 한 번 더 탑젤을 한 번 바르고 1분 큐어링 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큐어링이 끝났습니다. 네, 깨끗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젤을 활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실 때 본인 손에 맞는 사이즈로 본인 손톱에 맞게끔 사이즈를 적당량 잘라주시고요. 일단 손톱에 붙여볼게요. 요즘 양면 테이프가 되게 잘 나와서 웬만한 거는 굉장히 잘 붙더라고요. 자, 여기에 양면 테이프 붙인 부분에다가 손톱을 꽉 눌러주시면요.
네. 마찬가지 다른 손가락도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뭐 손톱 사이즈 굳이 많이 안 맞추셔도 되고요. 적당량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손에만 맞게 팁을 이용해서 딱 맞게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됐죠? 네, 나머지도 붙여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진짜 잘 붙어요. 여러분들 뭐 급할 때 이렇게 팁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대충 잘라서 가운데 손가락이 제가 조금 커요. 네.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네, 붙여주시고요. 제가 보기보다 그렇게 꼼꼼한 편은 못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맞는 사이즈 찾아서 급할 때 이용하시면 네. 자,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붙여서 아까 제 이쪽 손하고 네,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네. 이렇게 본인들이 집에서 셀프로 간단하게 급할 때 이용하시면 이게 굉장히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굉장히 짱짱하거든요. 네. 굉장히 짱짱해요. 요즘은 이 양면 테이프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일시적으로 어디 모임 갔을 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네, 젤 가지고 있는 젤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팁을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내 손톱은 큰데 내 손톱은 작은데 기존 사이즈들은 안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정말 좋겠어요. 급할 때 네일샵에 가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미리 젤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여서 사용하시면 괜찮겠죠?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